보고서에서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 도전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주부들의 영원한 숙적, 뱃살 빼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식단부터 바꾸고요. 그리고 뭐 고무장갑이랄까 걸레처럼 생활 속 소품을 이용해서 늘어진 뱃살을 업시키는 방법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드디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녀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두 여자의 다이어트 도전기가 시작됐는데요. 팔팔한 그녀들이 호울쭉한 5호 사이즈가 될 때까지 고군분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될 거야. 8주간 아름답고 건강한 몸 만들기에 출사표를 던진 그녀들. 저를 위해 투자하거나 저를 위해 그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보니까 살도 더 건강하게 못 빼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을 빼서 좀 자신 있는 모습, 새로운 저를 좀 찾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에 서화를 건 울산 때 남편과 생이별까지 합니다. 안녕. 여기 가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와. 사랑이 너 잘 갔다 오고 아빠.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아빠가 휴가를 하셨는데요. 또 사랑이랑 아빠랑 우리 또 떨어지니까 신랑도 고생할 거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면 되죠. 네. 네. 각오가 대단해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달 동안 목표 체중을 달성해야 하는 그녀들 미션이 있답니다. 이번 주 목표는 복부입니다. 첫 번째 목표, 뱃살과 뜨겁게 헤어져라. 그러나 강도 높은 운동에 벌써 지친 애진 씨. 먹을 때는 좋았죠. 뱃살 빼려니 장난이 아니죠. 내가 알지. 굴. 뱃살 참 안 떨어지잖아요. 노력으로 흘린 땀에 배신이란 없다. 그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장 지방이 심각한 애진 씨. 그녀의 식단을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애진 씨가 지금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들어오면서 봤거든요. 일단 이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일단 식구들이 다 먹는데 애기 간식도 간식으로 좀 이렇게 챙겨놨는데 아직까지는 다 조절 못하고 양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보니까 인스턴트 이런 거 많죠? 사발로 튀김우동 종류별로. 아 이거 근데 너무 많다. 이건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곳곳에. 편의점인데요 거의? 육탄 6호. 아, 치즈. 6호 고칼로리 많네요. 이거 웬만하면 편의점보다 많은데 먹을게. 군대 PX에 있는 것들이 다. 제가 원래 좀 편하고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뭐 일단 이렇게 될지 모르고 애기 간식도 있고 해서 조금 많이 준비하게 된 이걸 다 선생님한테 다 들켜가지고 지금 이 중에 애기 간식은 별로 없었어요. 살찌는 음식들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다 고열량이거든요. 네. 이거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진 씨가 땀을 많이 흘려도 네. 살을 뺄 수 없는 이유가 딱 여기서 나오죠. 지금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하네. 열량 높은 인스턴트 식품 정리가 시급합니다. 아 근데 트레이너님 이거 다 가져가시고 이러면은 저 뭐 먹고 살아요? 그게 새로운 식단을 가지고 이제 꼭 필요한 음식들을 이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고열량 음식만 즐기던 울산댁 애진 씨에게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유지해줄 건강 식단이 제공되었습니다. 한편 군것질 때문에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영화 씨. 빵이나 과자 대신 심심할 입을 달래줄 만한 간식 뭐 없을까요? 네, 훈제 닭가슴살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닭가슴살이에요.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한 닭가슴살. 다이어트 대표 식품인데요. 행복하죠. 지금 군것질 좋아하신다고 네. 말씀하셨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좀 주전부리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좀 심심할 때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과자나 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닭가슴살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요거를 만들어서 육포처럼 먹으면 되거든요. 전자레인지에 6분만 돌리면 저지방 고단백으로 즐길 수 있는 닭가슴살포가 완성됩니다. 오. 오.